중국 광둥성의 심펑강 댐은 규모 6.1의 지진을 유발하였으며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대규모 댐 건설 공사가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에 쓰촨성 연속 지진 발생 직후 2단계 긴급 대응태세를 발동했는데 이는 4단계로 이루어진 대응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약 6,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쓰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해 약 9만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는 각각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9년의 경우 규모 5.8의 지진으로 13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규모 6.0에 달하는 지진에 의해 처음으로 쓰촨성 청두시 노동문 대교가 우수수 무너져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지진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중국 쓰촨성 청두시 노동문 대교는 일반 도로가 아닌 화물열차와 전철들이 이용하는 철교가 붕괴됨에 따라 쓰촨성과 청두와 충칭시를 잇는 주요 이동수단이 단절되면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앙지와 산샤댐 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던 일부 방송, 중국 방송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 쓰촨성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자 쓰촨성의 지진 발생 지역과 산샤댐이 이 거리가 멀다는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 이 연속되는 쓰촨성에서의 강진들의 원인은 과다한 수압으로 지표층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샤댐 등의 댐들의 이로 인한 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주장인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중국 당국은요. 쓰촨성을 강타한 이 지진에 대해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은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산샤댐이 이번 쓰촨성의 연속 지진을 유발한 원흉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산샤댐 건설 당시에 과다한 저수량과 수압의 영향으로 지표층의 변화를 가져와 인근 지역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당시에 제기했었던 이 전문가들의 가설들이 이번 2022년 6월과 7월 강진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들의 진앙인 쓰촨성과 이 산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이창시는 불과 7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쓰촨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지진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규모 6 이상의 군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쓰촨성 지진들에 대해서 산샤댐 건설 당시의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 산샤댐 기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 댐의 경우에는 강력한 수압의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댐의 물이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967년 인도의 코이나 댐이 완공된 직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댐 내의 수압이 가중되면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모두 200명가량이 사망하고 댐의 일부도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이 같은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샤 댐은 규모 10.0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심지어 핵폭탄의 공격에도 정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폭탄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외에도 이 두 달 넘게 5월 11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광동성에서 시작된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이 폭우도 중국을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이 극단적 기후 변화가 7월 18일 월요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7월 16일 토요일에는 중국 기상대는 쓰촨성에 폭우 청색 경보를 내리고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쥔렌현 등 일부 지역은 경보 단계를 황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기상 경보 체계는 적색, 오렌지, 황색, 청색의 네 단계로 나눠서 발령이 됩니다. 쓰촨성 국가 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홍수 대비 비상 대응 등급을 4급에서 이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7월 15일 쓰촨성 맹양시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17일 어제 오전 7시 기준으로 해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성에서만 총 5만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6천만 위안, 약 117억 원에 이릅니다. 서북부 깐수성 룽난시는 7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6명이 사망하고 9만 7,03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중국의 지진이 쓰촨성을 벗어나서 중국 동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며 중국 동해의 원전들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확인이 되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